자, 이제 마지막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마지막 연사분께서 공당에 나오실 건데 이분은 프레즈를 통해서 삶이 바뀌신 분이라고 말씀하신 분이세요. 대단하죠? 이분 말씀을 들으시면요. 이분은 상당히 뛰어나신 프레즈 강사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해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송영욱 씨고요. 이분은 지금 만나보시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송영욱 씨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목소리랑 많이 차이 나요. 그런가요? 네, 사실 저는 나이트 임팩트에서 매달 보통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5초 정도 광고가 진행되죠. 그래서 한 5초 정도 광고를 진행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마이크 임팩트에서 매달 PT 실습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송영욱이라고 하고요. 저에 대한 소개는 PT에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PT를 진행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됐다 보니까 대부분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꾸벅꾸벅 조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몸을 풀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몸푸는 체조를 하나 할 건데 어렵지 않은 체조라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체조의 이름은 숫자 체조입니다. 숫자 1부터 9까지 어깨로 숫자를 그리면서 움직이시면 되는데 잘 상상이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표정이 좀 찐따뜻할 수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서 자, 먼저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안 보고 있다고 해서 따라하지 않으시면 거울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겠습니다. 먼저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예, 지금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를 하면 같이 하나를 해주시고 어깨를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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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넷. 다섯.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 따라하셨나요? 아마 성실히 따라하셨다면 모두 이제 잠이 깨셨을 테니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해 주신 연차분들과 다르게 현직 PT 프리랜서를 겸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매번 반복하는 강의를 또 여기서 진행을 하기에는 조금 지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제가 준비를 안 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새로운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주신 분들이 필지의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다면 저는 기능이 아니라 필지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구성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면서 제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같이 종교 같지만 사실상 필지가 저에게 좀 영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보신 것처럼 저는 간단하게 긴 이야기는 아니면 책처럼 한번 이야기를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기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기소개와 함께 JJR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 중에 JJR이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손 들고 말씀을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제 자랑입니다. 방금 손 들고 간단하게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일요일과 월요일 중에 가로수길에 있는 펌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쿠폰을 부담을 증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액은 1인당 만원 상당의 티켓이기 때문에 보통 강의하다 보면 한국 분들은 리워드가 없으면 절대 먼저 손을 떼시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먼저 강조를 하고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JJR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0년에 대학가에서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돈을 받고 강의를 한 건 아니고 친구들한테 야, 티지가 이런 거라 그러면서 잘난 척을 하듯이 강의를 시작했는데 혼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당시에 필지 강의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강연 의뢰가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규모가 커지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알만한 곳에서도 몇 번 강의를 하게 되고요. 그 후로 이제 여러 가지 저의 고객들을 관리를 하면서 2012년까지는 필지로 모든 생활을 하고 있었던 전업 필지 강사였다가 현재는 필지를 경험으로 하는 부업 필지 강사로 변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JJR을 진행한 이유는 이게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은 근거 있고 신뢰할 만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제자랑을 했고요. 혹시 MB도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MB는 밑밥입니다, 밑밥. 제가
여러분께 이런 밑밥을 깐 이유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왜 저런 밑밥을 깔고 시작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한번 진행해 보았고요. 먼저 가장 첫 번째, 저는 세 가지를 통해서 제 삶이 변화했다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 사실상 이 코스트에는 다섯 가지라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다섯 가지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세 가지로 축소를 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가장 앞에 있는 것을 바로 넓게 보라, 그리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 두 가지는 스토리텔링과 빅픽처였습니다. 프리즈를 마주하고 프리즈를 쓰다 보면 누구나 빅픽처라는 단어를 마주하고 그것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빅픽처를 구성할 때 상충하게 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민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은 프리즈에서 가장 강렬하게 인식되는 효과임에도 불구하고 빅픽처랑 조금 상충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이번에도 JJ라고 진행할 텐데 이번엔 제자랑이 아니라 집자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거대한 2층 저택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부러운 것은 그냥 2층 저택이 아니라 초역세권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엎어지면 여부로 들어갈 수 있는 초역세권 지역에 살고 있고요. 몇 가지 부러운 점을 더 말씀드리면 세 사람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화장실을 집에 가지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세련된 투톤 컬러를 맞춰진 키친 또한 저희 집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를 드리면 채광이 잘 되는 싱크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항상 이렇게 도마가 놓여있고 거기 예쁜 칼이 하나 놓여있습니다. 이 칼은 그냥 일반 칼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주 장미 칼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저희 집에 구비되어 있다는 상상의 나래 속에서 제 자랑을 다 집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집자랑을 이어가면 부엌뿐만 아니라 거실에서는 파티를 할 정도로 거대한 홀 같은 거실 또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집자랑을 한번 해본 이유는 이야기의 레벨이라는 부분에서 주민이 빅픽처와 상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화장실까지 혹은 주방까지는 이야기를 쉽게 따라오셨을 텐데 이야기가 주방에서 싱크대로 갑자기 주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싱크대에서 또 뜬금없이 장미칼로 주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레벨인 거실, 즉 단계형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장미칼과 거실로 이어지는 부분이 매우 붕 떠서 상대한테 이야기의 흐름을 끊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프리즈에서 와 주민 좋다 하고서 주민을 마구 쓰다 보면 프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빅픽처를 통해서 맥락을 전달하는 건데 맥락은 없이 여기 들어가서 막 이야기하고 또 저기 들어가서 막 이야기하다 보면 굳이 내가 프리즈로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주민을 적재적소에 얼마만큼 사용하느냐가 내가 프리즈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적재적소 적당히 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야 그럼 적당히가 얼마야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상 적당히의 기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사람들은 주민을 두 번, 세 번 정도 진행을 하게 되면 즉 두 번 이상의 주민이 들어가게 되면 원래 내용을 조금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내가 요새 주민을 네 번 때려서 모든 사람이 내 프리티에 집중해서 내가 얻는 것이 더 크다면 두 번이라는 숫자의 의미에 필요 없이 네 번이고 다섯 번이고 주민을 할 수가 있지만 내가 주민을 해서 얻는 것이 없고 주민을 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주민을 하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을 상대한테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프리티의 하나의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제 인생에 좀 영향을 끼친 것은 옛날에는 사소한 것에 많은 집착을 했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신경쓰고 저기 있는 것도 신경쓰고 뭐 학점 조금 올리기 위해서 아 이걸 컨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손에다가 찔끔찔끔 떴는데 땀나가지고 다 지워지고 이런 사소한 일들에 집착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프리즈를 많이 쓰다 보니까 사소한 일은 조금 내려놔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 좀 더 큰 그림을 바라보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제 인생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바로 본인을 만들어라, 기술에 기대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쉽게 말씀드리면 효과의 인중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주민과 회전 같은 경우는 효과를 많이 발생시켜서 이것이 나한테 이득을 줄 수도 있지만 되려 이게 나한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2010년이었습니다. 2010년에는 국내 프리티가 한글화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프리티 사용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때다 싶어서 프리젠테이션 대회에 프리티를 들고 참가합니다.
저는 마감 시간 3시간 전에 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해서 마감 한 10분 전에 파일을 전송을 했는데 단순히 PPT가 아니라 클립지 신기하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본론까지 거의 어떤 걸림도 없이 직행을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본선에 오른 제 마음도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실 자부심이라기보단 자만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야, 여기서 내가 PPT 보여주면 니들이 아무리 PPT 보여주면 니들이 아무리 PPT로 잘 만들어봤자 날 이길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선과 본선의 심사 기준은 철저히 달랐고 본선에서는 단순 이런 효과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맥락을 이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심오한 그런 심사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심사 끝나자마자 탈락에 고배를 마시고 뒤쪽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때까지만 해도 야 심사위원들이 아직 퀴즈를 몰라서 그래 라는 생각을 꾸준히 갖고 있었는데 행사가 끝나고 나가면서 다른 지원자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실수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이 제게 가장 많이 했던 이유는 아 그 전에 이 중에 중요하진 않지만 제 얼굴을 한번 찍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는 좀 다르지만 여기 햇된 모습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놀라는 표정을 주시고 하는데 사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로 돌아오면 제가 행사 끝나고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와 아까 쓰신 프로그램 뭐예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나는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15분 동안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묻는 것은 와 그 프로그램 뭐예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스위치 마켓으로 참가한 것이 아니라 스위치를 사용하는 프리젠터로서 참가를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제 스위치에만 집중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제 스위치는 회전과 중인 주마우스를 마구마구 써가면서 사람들을 마치 롤러코스터에 태운 것 같은 기분을 제공을 했을 뿐입니다. 제 스위치가 전달했던 것은 이야기와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호기심과 재미만을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느끼기에 아 이제 더 이상 기능에 기대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위치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내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해서 상대한테 쉽게 전달할 수 있지만 이 기능에 너무 기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혹은 본질의 퀄리티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스위치를 화장과 같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보통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아침의 얼굴은 이러한 형태의 얼굴이실 겁니다. 하지만 아침이 지나고 씻고 나서 1시간 정도 흐르면 이러한 얼굴로 좀 변화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프린징은 화장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화장을 잘 하게 되면 분명히 자신감도 가질 수 있고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내가 더 멋진 모습으로 다가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진짜 내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고 거울 속에 나 혹은 화장 위에 나만 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거울 속에 나가 아니라 진짜 나를 찾는 그것을 발전시키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퀴즈에서 쓰는 줌인, 줌아웃 혹은 회전의 효과를 점점 줄여가면 줄여갈수록 내가 정말 전달하고 싶은 본질이 무엇인지에 접근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퀴즈는 가장 큰 특징이 마술과 같다고 또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퀴즈의 마술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지금 뭐 떠오른 거 보시나요? 화면에? 자, 이 다음에 퀴즈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자, 손 들고 발표를 하시면 네, 제가 아까 말씀 아, 안타깝습니다. 주민. 예, 방금 정답이죠. 이 안쪽으로 주민을 하게 됩니다. 즉, 프리티를 사람들이 효과에 조금씩 적응을 하다 보면, 와, 저 효과가 좋다 하면, 와,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저기 뭐 좀 있어. 절로 주민하겠지 하면서 계속 주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마술의 신비를 밝히려는 청중처럼, 아, 저 점으로 지혜가 저 점으로 주민을 할 때까지 나는 눈을 깨지 않을 거야 라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웃긴 것은 이 점으로 정말로 주민을 하게 되면 와 내가 맞췄어 라는 신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발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즉 사람들은 나의 프리젠테이션에 관심을 갖게 되지만 내 이야기가 아니라 주민을 했다는 즉 자신의 정답의 확률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프리젠테이션의 효과가 점점 나에게서 멀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효과에 대한, 즉 본질과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저는 예쁜 호박과 수박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프리젠테이션의 종류에는 여러가지 프리젠테이션이 있습니다. 못생긴 호박도 있고, 그리고 예쁜 호박도 있고, 못생긴 수박도 있고, 물론 예쁜 수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프리징은 이 호박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박도 이렇게 칠하게 되면 와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먹음직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게 되지만 실제로 결과적으로 맛을 보게 된다면 앞에 보이는 수박과 같은 단맛을 얻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프리즈를 통해서 내가 호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쁜 호박으로 만들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못생긴 소박에 조금 더 예쁜 모습을 담아낼 수 있도록 즉 못생긴 소박이더라도 호박이 아닌 본질, 호박에서 소박으로 이동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프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즈를 만들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프리즈에게 얻은 변화는 바로 길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인 즉슨 사실상 프리즈가 제게 가져다준 가장 커다란 변화인데 프리즈는 패스를 찍어가면서 내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저는 2010년에 프리즈를 썼기 때문에 남들 보고 배울 프리즈가 별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탐색탭에 가봐도 프리즈가 많지 않고 와 나랑 거기서 거기다 도친 개찐이네 보고 배울 필요는 없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2010년에는 한글 프리즈가 검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 프리즈는 보기도 싫다는 생각에 그냥 내 프리즈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하얀 바탕에 하나씩 뭔가를 올려가면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오프라인에서 만들어낸 내 길은 아니지만 온라인에서 길을 하나 만들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0년이 지나고 한 2011년쯤에 자 그럼 오프라인에서도 내 길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서 오프라인으로 한번 뛰어들게 됩니다. 와 하지만 저는 이렇게 포근한 집에 살았는데 현실은 이렇게 매몰차게 그리고 아주 높은 빌딩들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즉 내가 생각한 것처럼 아늑한 공간이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황도 하고 이리저리 헤매이면서 저는 비빔밥을 홍보하면서 세계일주라는 비빔밥 유랑단이라는 팀도 만들었었고 어느 회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교육사업의 CEO라고 하긴 뭐하지만 제가 팀원이고 제가 팀장이고 제가 CEO였던 팀을 이끌게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 그렇다면 좀 안정적인 길을 찾아볼까라는 생각에 회사에 들어갔다가 3개월 만에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을 보면서 누군가는 저에게 야 너는 세 번의 실패를 했어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길을 찾아 나갔지만 방황을 많이 하면서 세 번의 실패를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이 세 번의 실패가 아니라 세 개의 패스를 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싶어하는 또 가고 싶어하는 목표는 사실 명확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위쪽에 제가 가지고 싶어하는 마지막 패스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패스로 가기 위해서 1번 패스, 2번 패스, 3번 패스, 그리고 혹은 4번 패스 등을 찍어 나간 것입니다. 물론 이 패스, 마지막 패스가 몇 번이 될지는 저도 정확하게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이 패스가 늘어날지 아니면 5번 패스, 6번 패스만에 마지막에 도착할 수 있을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가 마지막 패스를 어디에 찍을지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패스를 늘려나가는 것도 그다지 두렵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생 때에 비해서 쉴 수 있는 시간도 적고 직장인 때에 비해서 안정적인 수익도 없습니다. 근데도 이 일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불안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정신병자라서가 아니라 제가 가고 싶은 길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누군가는 창업을 해야 돼. 창업을 하면 되게 좋을 거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창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창업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중에 누군가는 나는 대기업에 가서 대기업을 운영하는 CEO가 될 거야 라고 하시면 그 패스를 찍고서 그 길을 따라간다면 분명히 즐거울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사실상 제가 프리즈에서 받은 영감들이었고 그러한 변화들을 한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어쩌면 프리즈가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비약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주 우연치 않게 저는 프리즈를 만나고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고요. 그러한 변화가 프리즈의 기능과 조금씩 닮아 있었다는 점에서 혹시나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프리즈를 뚝딱 만드시다 보면 분명 자신만의 변화를 하나씩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으로 자신이 가고 싶은 길에 올라서서 패스를 하나씩 찍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